중남미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콜롬비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원주민들의 특별한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친절한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안데스 산맥을 끼고 사는 나라 콜롬비아를 찾아갑니다.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 콜롬비아로 가는 길. 보통 캐나다나 미국을 통해야 하는데요. 미국 휴스턴을 거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까지 비행시간만 20시간 남짓 걸립니다. 수도 보고타는 해발 2650m, 거의 백두산 높이인데요. 남북으로 500km, 동서 100km의 안데스 분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고타의 중앙에는 어느 콜롬비아 도시와 마찬가지로 성당과 함께 광장이 있습니다. 바로 볼리바르 광장인데요. 볼리바르는 200년 전 스페인으로부터 콜롬비아를 독립시킨 장군이며 초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몰리는데 유럽과 인디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많지만 다양한 인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년 전 유학생활을 한 후 첫 방문이지만 여전히 반가운 제2의 고향입니다. 건물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훨씬 표정도 밝고요. 얼굴에 많은 미소가 가득한 게 역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얼굴에 보여집니다. 먼저 보고타의 구도심을 찾았습니다. 워낙 고지대라 한국의 가을처럼 쌀쌀하지만 스페인 풍의 알록달록한 가옥들 덕분에 마음이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심 한복판에서 당나귀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구도심이라고 해도 당나귀가 지나가는데요, 지금? 당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 분명히 뭐 커피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상당히 특이하네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나귀. 구도심은 보고타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담이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서민들이 사는 집이라 커다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조화라든가 아니면 기타 모양을 많이 내지 않았거든요. 그 단순미가 이렇게 돋보이네요. 그런데 누군가 보는 듯한 느낌. 바로 조각상입니다. 건물 곳곳, 특히 지붕 위에 자리 잡은 다양한 조각들.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재밌는 게 조각상의 모양이 다들 틀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오브레로 아마 그 노동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찾는 재미가 강한 형상이 지붕에서 나를 내려보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내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무척 쏠쏠하네. 조각은 마치 이웃인 듯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Hola.
Buenos días. ¿Te puedo hacer una pregunta? No, claro. ¿Qué es eso? Samplón y se volvió fibra de vidrio. Luego de esto se le puso vestido normal y se volvió a lavar en fibra de vidrio para que quedara así en su forma. ¿Para qué están estas figuras en las fachadas? Es para lo que tú estás haciendo en este momento. Sí.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취미라는 친절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Bueno, listo. Acá en esta zona de la Candelaria, que es una de las más antiguas de Bogotá, tenemos unas figuras que representan nuestra cultura, en este caso la gente del común. En este caso, esta figura es un lustrabotas. Las figuras de acá se hicieron más que todo como por darle un honoris causa a la gente del común. Casi siempre que todas las figuras o estatuas o monumentos son hechas para próceres o gente importante. En este caso no, esta gente es más común. Están situadas en la Candelaria en las partes altas de las fachadas para que la gente, cuando va pasando, haga esto. Miren nuestras lindas fachadas. 도시 미관을 위해 정부에서 만들었다는데 주인은 대뜸 커피를 사겠다고 나섭니다. Tradicional tienda o panadería de barrio se llama Tinto. 에스프레소처럼 진하면서 강하고 깔끔한 콜롬비아식 아메리카노 커피입니다. Café, people, coffee, y a mi amigo el camarógrafo que está un poco trabajando. 우연히 만난 친절한 사람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보고타에서 북쪽으로 4시간, 18세기 스페인 풍식민 도시 바리차라를 찾아갑니다. 콜롬비아는 안데스 산맥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지만 보는 이에게는 가는 곳마다 절경입니다. 험한 계곡 아래 굽이치는 물살과 1524m의 수직으로 둘러선 거대한 협곡이 장관인 치카모차 계곡. 밤에 보면 달빛에 계곡 전체가 대낮처럼 밝게 보인다고 해서 빛나는 달빛 계곡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옛날에 태양신이 이 아메리카 계곡을 만들 때 근데 진흙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 보니까 진흙이 너무 많이 남은 거야. 화가 나서 신인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막 화가 나서 막 던졌대요. 툭툭 던진 게 지금의 안데스 산맥이 됐고 이런 식으로 막 가파른 막 협곡이 막 만들어졌다는 이 원주민 신화예요.